얘들아. 얘들이 또 일렐라고 해서 전학온? 일렐라고. 난 마마무에서 이영 양 같은 솔라야. 솔라! 난 마마무에서 재주 많은 원숭이 문별이야. 문별! 안녕, 난 마마무의 오이 오이 셋째 돼지야. 돼지 고가비. 나는 광왕 막내 돼지 화사야. 그거 안 해줘 인사. 아싸 맘마 맘마무.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3년 만에 어떻게 또 코로나 전에 왔었는데 완전체로 찾아오게 된 거야. 우리가 앨범이 이제 마마무 완전체로 노래가 나와.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나왔어. 나오게 됐어. 근데 마마무 의리로 나온 거지 홍보가 뭐가 필요했어 마마무가. 그렇지. 이번에 나오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해줘. 제목. 아 이번에 나온 우리 앨범은 일단 앨범명은 마이크 온이라고. 마이크 우리가 마마무가 마이크를 켰다. 끝났다는 거지. 약간 옛날 감성이네. 아니야. 요즘 타이틀곡이 일렐라야. 일렐라. 우리가 일레러 왔다. 야, 그렇지. 아니, 이야기 들어보면 힘부터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누구 아니 일렀다 그러던데. 아 왜? 나는 얼마 전에 엄마 이제 드림카를 사드렸고. 와. 아빠는. 지훈이 아빠의 예민해. 아빠 차도 다 있어 지금. 아빠 차가 있으셔가지고. 아빠 차가 있어? 아, 아빠는 차가 있으니까. 나는 저번에 아영 나와서 이제 내 꿈이 이제 부모님께 주택 이제 단독 주택을 지어야 돼. 맞다. 진짜 다산.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대가족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보태서 집을 줘야 돼. 얼마나 그 부모님 자랑스러우시겠어. 그치, 얼마나 하면. 솔라 시도는? 나는 없네? 없어? 아니, 언니도 사드렸잖아. 아, 나는 그냥 엄마, 아빠 이제 건강검진. 잘했다. 좋아. 잘했다. 네. 아, 진짜 언니 지고 있어. 솔라 진짜 지금 저 건강을 하신 거야. 아니, 건강을 사왔다고 좀. 부모님 잘 안 챙기시잖아. 그러니까. 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사는 느낌상. 곱창집. 뭔가 건물을 해도 하나 샀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아버지한테 이제 차를 선물을. 엄마는? 엄마는 아빠 사기 몇년 반은 그러면 화사가 저기 뭐야 피인이 저기 아빠 찾아준 네가 엄마 찾아준 동창이니까. 아 사실 일은 영철이가 냈어. 응? 어 문별아 지금이야. 아, 왜? 이거 뭐? 나는 고민을 조금 했거든. 왜? 일을 했다고? 근데 왜? 일을 했다고? 근데 완전 일을 했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완전 영철이. 너네들이 내 편이 돼줘야 돼. 어 당연히. 사실 좀 무서운데. 큰일이야. 뭔 편까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어, 내 편이 꼭 돼줘. 나도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 아니, 영철이를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음악방송에서 만났어. 그때 너무 친하게 이제 우리가 아는 형님 나오고 해서 좀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제 영철이도 왔어.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그래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난 수정을 받으러 이렇게 옆에 갔단 말이야. 갔는데 영철이가 이렇게 딱 옆에 오더니 탁탁 쳐. 그래서 네 이랬더니 넌 인사 안 하니? 이러는 거야. 넌 인사 안 하니? 이러는 거야. 막 가라. 야 제목 따라간다. 제목 따라. 야 가수는 나만 보고 있어. 야 내 저쪽 야. 다 가수. 야 내 얘기 들어봐. 저쪽 야. 저쪽 이래서 가수는 너의 제목 따라간다고. 야 내 얘기 들어봐. 야 겹치지 마. 아 얼마 오지 마. 막 가래 이제. 막 가라고. 이래서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니까. 다 마스크 써. 마스크 써. 나는 돌려. 자격지심 있어. 나는 이렇게
내가 좋아한다. 가수 활동할 때 공감을 하잖아. 동무대. 좀 예민해. 김영철 뮤지컬. 왜냐면 내가 데뷔는 99년인데 23년 차인데. 좋아한다. 음반 가면 약간 23년 차도 아니고 가수인데 신인데 좀 예민해. 그래서 그냥 가라. 나 가. 야 그럼 잠깐만. 야 그럼 잠깐만. 인사는 각인 있게 안 한 것 같아서 가서 다 인사한 것 같은데. 너 왜 인사 안 하니? 너 왜 인사 안 하니? 야, 저쪽 가서 녹화하자 우리. 저쪽 가서 하자. 영세트. 영세트. 야 그거. 여기 누구? 너 둘째 작가야?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너 둘째 작가야?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우와, 너 둘째 작가야? 같이 방송하기 좀 어렵지. 잠깐만 그러지 마. 그럼 넌 나한테 오늘 인사했니? 인사 안 했어? 야, 너는 왜 저걸 나한테 인사 안 하니? 너한테 왜 이래야 되니? 아니 근데 영철이는 그 대기실에 나한테 인사하러 와. 어, 경훈이한테. 내가 후배잖아 그러면. 엉망진창이야. 고배가 어떤 방금 말했어. 아 영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어, 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간 거야. 아 근데 그때 근데 그게 좀 싸했구나. 다행이다. 오늘 5분째 맞고 있다. 빨리 안 주니 우리한테? 이런 거 되게 예민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저기 수근 인사 먼저. 그래 골대니 골대니 아이가. 그렇지. 골대니한테 수근이가 잘 챙겨줘? 너무 잘 챙겨줘. 대기실에서 수근이한테 들었는데 뭐 이렇게 수근이 얘기했는데 문베리가 펑펑 울었다던데. 내가? 수근이한테 문베리가 감동 받았어 왜? 내가 이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서 9년 만에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럴 때 되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 아,